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보고 진짜 쇼킹했어요. 다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지?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을 후드려 까고 아빠가 먼저 그러니까. 도망가는 여중생을 잡아서 후드려 까고 여동생이 도망을 가는데 막 따라가가지고 그리고서 이어서 오빠가 막 두리번두리번 찾더니 발견하고서 또 와서 오빠도 후드려 까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뒤이어서 찾아서 오더니 엄마는 더 후드려 까고 아주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 원인을 알 수 없죠.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원인이 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까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범죄가 그대로 다 성립을 하고 크게 처벌을 받아야 행위임은 사실 뭐 원인을 불문하고 명백해요. 그럼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원인이 뭘까라고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이 가족은 후드려 법률에 의해서 후드려 까야 되지 않을까? 이건 명백한 이제 아동 학대 범죄에 네. 해당하죠. 응. 이거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니까 임시 조치가 내려졌더라고요. 그쵸. 가족들 모두에게는 여성 그 여중생을 쉼터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하거나 이제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가 이미 내려졌고. 그리고서 아빠에 대한 임시 조치가 아빠에 대한 임시 조치는 이미 구치소에 구금하는 걸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도 결정이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구금이 내려졌다고 해요.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은 네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영장 없이 구치소에 구금시킨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법제에서 네. 찾아보기 힘든 거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송 변호사님이 거의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예 없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있으니까. 뭐 아동학대법을 처벌해 보라 그런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거 말고 또 있을까? 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영장 없이 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취해져가지고 그 여중생의 아빠는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네. 이제 수감돼 있다고 하는데 진짜 황당하죠. 네. 보면은 뭐야 집단 폭행이야. 다쳤으면 집단 상해네. 그렇겠죠. 그지? 폭처법상 규정되어 있는 공동상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법에 보면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셋이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구금시켰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구금시켰을까? 그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아동학대 범죄가 자주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뭐 이제 조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접근금지, 그다음에 연락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보호시설 위탁, 그다음 상담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일 센 게 이제 구치소 구금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건으로 한 방에 아빠가 임시 조치로 구금이 됐다라는 거는 그 행위의 태양 자체가 그 원인을 불문하고 악질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CCTV 아니 뭐 본인도 지금 아들 키우잖아. 그러니까 나도 딸아들 키우고. 우리 피디님도 어느 집에 이제 귀한 딸내미고 근데 강남 한복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개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뭐 어느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이 잡고 애를 끌고 가도 도망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렇게 변명을 했다고 해요. 병원 시설에서 뭐 설문을 작성하는데 거부를 해가지고 체벌을 했다. 그건 체벌의 문제가 아니야.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거부를 하길래 체벌을 하는데 또 그거를 거부하고 도망을 간 거다. 근데 여중생 입장에서 말이 안 얼마나 되죠. 공포스러웠겠어. 말이 안 되죠. 어른이 그 오빠까지 하면은 진짜 오빠는 어른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더 어른이니까 어쨌든 어른 세 명이 후드려 3대1로 지금 다구리 당한 거죠. 그것도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웃고 넘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죠? 이건 좀 심하더라.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 범죄 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방향성도 서지 않았는데 일단은 촬영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워낙 황당해서. 그러니까 사실 폭처법상
공동상해자가 되고 그렇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아동학대법이라고 할게요. 아동학대법상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정하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 상습인지 사실 아닌지 그건 모르지 뭐. 응? 상습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 아니 그거 뭐 초인종 두 번 누르고서 그 문 따는 거는 무조건 뭐 주거침입적 이건 상습인지 아닌지 몰라? 딱 봐도 상습이겠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아유. 그렇지. 알았어.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빨리.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상습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상습성이 입증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안 그러면은 그렇게 진짜 친딸내미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로 길 한복판에서 후드려 깔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앞선에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는 행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가족들 세 명이 다 같이 때린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 폭행이나 상해도 아니고 진짜 이제 공동상해가 네. 되는 거고 이게 며칠 전에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취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아이는 이제 보호시설에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소극적으로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구치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오빠가 있는데 아무래도 촬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죠. 그들이 또 그 약간 언론에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이제 정말 안 좋은 사람들처럼 노출이 됐으니까 그들이 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단독 보도를 했던 SBS에서 추가적인 보도를 한다면은 제가 영상 켜고 한번 또 대차게 한번 후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